안녕하세요. 한일TV의 우정부 한일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지난 이태원 참사 네. 영상에서 도령님이 또한번더큰 인재사고가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렇죠. 올해 일어나기로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이제 뭐 재난이나 태풍이나 그런 분도 있었지만 뭔가 조금 제한된 공간에서 매캐한 연기가 올라오고 뭐 화재 사건 뭐 그런 게 하나 더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긴 하네요. 근데 정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네.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제가 바빠서 이제 뉴스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TV를 보지 못하고 사실상 해가 넘기고 나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터널 사건이 일어났다. 화재 사건이 크게 일어났다. 이제 근데 뭐 방음터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산을 뚫어놓은 터널이 아니라 뭔가 이게 소음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뭐 주변 아파트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해놓은 터널이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쪽으로 가는 뭐 그쪽 터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음 터널이면 그래도 뭔가 좀 오픈된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화재가 나가지고 좀 사상자가 한 3명 정도 지금 한 5명까지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2022년에 이제 재난이 하나 더 생길 거다 했는데 딱그 12월 31일 날딱그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번, 아, 신령님들이 하신 말씀에 허투는 없구나라는 걸좀 느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아마 그걸 좀 대처하는 부분에서 좀더 이제 빠르게 좀잘 대처를 했더라면은 사상자가 좀더 적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 방음 터널에 그런 이제 소재를 쓰는 게뭐 이렇게 화재가 일어났을 때좀 취약한 그런 소재가 많이 다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뭐 관련 법안을 좀뭐 개선을 하겠다. 뭐 국회의원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 좀 항상 안타까운 거는 뭔가 좀 뒤북치는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생명이 실질적으로 위험을 받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나라에서 좀 그런 부분들 좀 법적인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좀살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하늘두렵도 열심히 좀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러면 네. 우리 이제 계묘년이 다가왔는데 그쵸. 새해가 밝았죠. 계묘년에는 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을지 좀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합니다. 공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차라리 재난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일단 오반기로는 그래도 좀잘 넘어가는 오반기가 나오긴 했는데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재난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건강의 위협을 받는 일보다는 인재의 사건들 있죠. 이제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일들. 예를 들어 뭐 작게 봐서는 뭐 개인과 개인의 그런 원한 관계. 좀더 크게 봐서는 뭐 집단과 집단의 뭐 부딪힘, 뭐 시위, 좀더 크게 봐서는 국가와 국가의 부딪힘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뭐 이런 것들처럼 올해 이제 특히나 이제 상반기에 몰려 있는 좀 이슈들은 전부 다 이런 인재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재난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다라는 텍스트가 어울리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귀걸이 가다가 보면은 조금 이상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술을 많이 취했다거나 뭔가 좀 행동이 이상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가까이 가지 마시고 좀 피해 가셨으면 하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에 올 초에 좀 접촉사고가 좀 나기도 했는데 운전을 하실 때도 이제 조금 이제 운전이 이상하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항상 안전거리 잘 유지를 하셔서 이거는 개개인의 차원에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난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일어나게 돼서 뭐 제가 제 공수가 맞았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찍는 건 아니고 참 저도 제가 이런 것들을 공수를 하면서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혹시나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잘 대처했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인데 좀 이런 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좀 이제 참 마음이 안타깝고요. 2023년 개묘년에는 그래도 좀 우리 국민들이 활기차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기를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